배우자에게 심한 모욕과 자존심 상처 등 지울 수 없는 극한 고통에 처하게 했다. 근데 저기 이거 했다. 이거 자백하신 거죠? 자백이에요? 아, 그게 자백이에요? 네. 와. 아니에요. 그렇지, 했다고 내가 했다. 네, 내가 이렇게. 자책을 한 거지. 자백이 아니에요. 자책을 한 거지. 어? 내가 심한 모욕을 했다. 아, 뭐? 표현이 나왔잖아요. 그냥 모욕도 아니고 심한 모욕을 평소에 하셨고. 아니, 모욕. 네. 그 더 좋다면, 그러니까 선우 은숙님 입장에서 더 좋다면 그 모욕의 내용까지 따옴표 쳐서. 오, 뭐, 아. 구체적으로. 어떠한 모욕감. 네. 아니, 지금 범죄 사실을 전부 구체적으로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이고, 만약에 법적인 분쟁이 있다.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 분께서 평소에 이런 심한 모욕적인 말을 했다. 그렇게 주장하면서 각서를 증거로 내면 들이대면 네, 증명이 되는 거죠.